안녕하세요. 꽃편지입니다. 목소리가 예쁘신 우리 유치님이신 아트정원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그분이 꽃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꼼꼼하게 포장해주셨네요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언박싱 할 때는 왠지 기쁘고 설레고 그렇지요.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꽃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꽃이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. 겉은 랩으로 잘 싸셨네요. 안쪽에는 신문지를 촉촉하게 해서 이렇게 식물을 감싸셨네요. 상하지 않고 잘 왔습니다. 새로운 꽃을 만나는 기쁨은 정말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. 이 꽃은 로벨리아 꽃입니다. 꽃 모양이 꼭 나비를 닮은 것 같아요. 이 꽃은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. 또 색깔은 흰색, 파란색, 하늘색, 분홍색, 보라색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왔습니다. 이 꽃은 라벤더 꽃인데요. 향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향긋하고 은은한 향을 내는 그 대표적인 허브 식물입니다. 다음은 수쿤 안개초 꽃이에요.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. 석주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합니다. 건조와 가뭄에 강한 꽃이라고 해요. 또 여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나면 가을에 또 꽃이 핀대요. 안개초 이 꽃말은 맑은 마음, 깨끗한 마음이랍니다. 꽃이 정말 귀엽고 앙증맞습니다. 이 꽃은 개미자리 꽃이에요. 이 꽃을 개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개미자리라고 한답니다. 이 개미자리 꽃은 석주과에 두 해 살이 풀이고요. 바이틈이나 흙이 조금만 있어도 땅바닥에 붙어서 잘 자라는 꽃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옐로우 체인입니다.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화분에 심어도 예쁘고요. 노지에 지피 식물로 심어도 좋다고 합니다. 키가 한 5cm 정도 땅에 붙어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이렇게 꽃이 노란색으로 줄기에 한 송이씩 피어난다고 합니다. 다음은 유럽 봄맞이 꽃입니다. 꽃이 좀 특이합니다. 잎은 끝부분이 톱니처럼 갈라지며 길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죠. 그래서 그 우산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데에서 흰색의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.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. 이 꽃은 바람꽃이에요.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바람꽃이라고 한답니다. 여기는 꽃이 폈어요. 너무 이쁘지요?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 저희 집이 그 바닷바람이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불어오거든요. 그래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향모스예요.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. 잔디 대형으로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. 그 흰색 꽃도 핀대요. 향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곳에 온 꽃은 노벨리아 꽃 빼고는 다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. 또 가이하고요. 이렇게 물 터는 것도 보내주셨어요. 제가 이게 필요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장미에 진딧물이 낀다고 하니까 약도 보내주셨어요. 가서 당장 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트정원님 감사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